보톡스 한번 맞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다 비밀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최근에는 흔히들 보톡스들 한 번쯤은 다 맞아봤다는 친구들 아마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톡스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해드리고 또 필러라는 얘기는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필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보톡스를 맞게 되면 쭉 한 번 맞게 되면 뭐 계속 맞아야 된다더라. 또 흔히들 얘기하시는 게 맞다가 안 맞으면 갑자기 늙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톡스를 한 3년 맞았다 그럴 것 같으면 3년 후에 안 맞게 되면 그동안 안 늙었던 3, 4년치를 한꺼번에 늙는 게 아니고요. 3년 정도를 노화를 지연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뭐 타임머신 타고 이동하듯이 갑자기 늙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보톡스를 반복해서 맞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얼굴이 흘러내리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보톡스는 그 아주 분자량이 무겁지 않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그 이물질 주사, 이전에 왜 야매 주사 그런 것들처럼 조직에 들어있다가 흘러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예를 들면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도 제가 10년 넘게 보톡스를 놔드리고 있거든요. 비밀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만약에 보톡스가 그렇게 흘러내린다 할 것 같으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놔드리지는 않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오해일 뿐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